국민의힘 당대표 누가 될 것 같아요? 저기 나 그거 정신병 왔어요. 진짜로 제가 아니 그냥 나온 대로 말을 했을 뿐인데 그 이상한 제발 막 그 있잖아요.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. 진짜로. 근데 나란 일이니까 어쨌든 우리 민생들이 어쨌든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누가 되든 뭐 저 자기네들끼리 도둑질 해먹는데 맞잖아. 근데 이거는 당대표 저한테 이상한 글 남기지 마세요. 알겠죠? 당대표는 누구누구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 사람으로 제가 꼽아서 본다면 유 씨, 안 씨, 뭐 나 씨 이렇게 있잖아요. 보통 근데 뭐 나 씨 여자는 어쨌든 제껴져. 그냥 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제껴지는 거고. 나경원 씨? 응, 나경원 네. 씨. 에이 그 자꾸 내 악플이 달리서 그런다. 좀 받아. 나경원 씨는 어쨌든 조금 배제가 되는 것 같이 보여. 그러니까 기운 자체가 배제가 된다. 그리고 안철수 씨는 내가 그냥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. 사실은 안철수 씨가 돼야 된다? 응. 된다? 아니 돼야 된다. 돼야 된다? 응. 왜요? 불쌍하잖아. 불쌍하잖아. 매번 이래 나와서 뭐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고 자리 한 자리 차지도 못하고 맨날 여 붙었다 저 붙었다. 대통령도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좀 허물개지마고 의사해. 의사. 의사. 그럼 누가 될 것 같아? 유승민 씨? 돼야 되는 사람은 어쨌든 안철수 같고 같은데 네.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보이기는 하거든요. 근데 막판 뒤집기가 뭔가 두 사람 간의 막판 뒤집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잘 준비해 보세요.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. 누군지 다음 달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유승민 씨. 유승민 씨. 아, 댓글 무서워 죽겠는데 나. 나도 사람인지라.